네, 우리 심재철 은혜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은혜 대책회의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29일 제 지역구 이천시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년 전에 발생했던 이천시 같은 지역에서 우리 냉동창고,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12년 만에 발생한 우리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의 정말 아까운 우리 인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심지어는 몫을 빌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우리 분들이 찾아주셔서 애도를 표해 주시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또 사태 수습과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원인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낱낱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불안한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뭐 그 현상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너무나 무사 안일주의 그리고 부주의가 우리 곳곳에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우리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 아직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희생당한 그 유족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 조금도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결과 하겠습니다.